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이 오늘 지역을 방문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충북지사를 세 번이나 역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지역 행복 생활권을 설정하고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나 도시 어디 살든지 불편 없이 살고 그다음에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육, 일자리 같은 서비스를 누리면서 살게 하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지역 정책과 지역 간 연계 발전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연계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 재정 확충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 간 격차 해소, 중앙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 타파 등의 지역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그런 이유로서 불행을 겪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줄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 지역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꾸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